의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근절을 위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체육단체 비근절을 위해 관련자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석 요구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면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배부하여 드린 요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내 의원입니다. 협회 네. 회장 선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해서 3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회장 선출 기구에서 네,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하도록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런데 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체육 관련 단체 비근절을 위한 지금 특위를 하면서 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회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문제가 좀 이렇게 도출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걸 좀 그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겠지만 이걸 좀 직접 선출로 좀 개선해볼 뭐 생각이 좀 없는지요? 어떻게? 이거는 존경하는 노식래 의원님 뭐 말씀 뭐 다른 쪽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 단체 규정을 저희가 이제 준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 서울시 태권도협회도 직접 선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규정상 위배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회장 선출 기구를 통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체육회하고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본 의원이 그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어떤 그 간접 선출하는 것보다 직접 선출에 대한 에? 그것도 그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대한체육회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네. 건의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송파병의 정진철입니다. 그 우리 저기 그 김태환 정인 잠깐만요. 네, 이제 밴드 보시면 네. 잘 안 보입니다. 저 내용은 우리 증인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저기 대화방에 나오신 분들이 예. 이문택, 예. 그다음에 김태환, 아, 서전에요. 예, 예. 예. 뭐 본인들이 직접 대화를 하셨으니까 네네. 자,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자, 증인 예. 그 태권도가 누구 거예요? 태권도가요? 예. 대한민국 태권도 누구 겁니까? 것이죠. 예, 태권도인들 것이죠. 태권도인들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것이고 예, 그렇죠. 서울 시민들 것이죠. 예, 예. 자, 저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 이문택 증인께서 자, 쭉 나옵니다. 뭐 직원들이 등을 돌리면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하죠. 내가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요부터 아주 쭉 보시고 네. 자, 한번 자, 우리 김태환 증인께서 네. 뭐라고 하셨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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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문택 회장님 시절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뭐 사태 위기일 때 관리위원장인 뭐 정준홈에게 뭐 개선충 같이 붙어먹던 이재는 민호를 자 또 밑에 또 있죠 조금 넘겨봐 주십시오 이제 자 쭉 보시면 자 사태의 주인이 누구란 말을 본인이 한 게 나와요 아 제가 주인이다
예, 제가 주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모 구단께서 맞아요 본인이 예, 한 게 아니고 구단께서 예, 김태환이 주인이라는 예, 예. 말이 나와요. 서울시의 오랫도록 예. 종속 태권도인 예. 고단자인 구단께서 예. 김태환 사무국장 힘내라고 예, 아마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 대화방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기 서전의 모임입니다. 아 그래요? 저 몇 분이나 됩니까? 약 한 900명 좀 안 됩니다. 아 그럼 이제 900명 하신 내용들이 방금 이제 저런 내용들을 쭉 공유해 가면서 네. 서로 뭐 위로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내신 거네요? 예예 예, 서로 힘내라 뭐 이런 거. 그러면 거기 지금 뭐 아까 지금 이제 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다 그 비판적인 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기 내용들이 보시면 어떤 비판 그 지금 저 그 이문택 저런 분들이나 쭉 했던 내용들이 예, 예. 아까 노조부터 해가지고 예. 지금 저희들 특위들 서울시 예. 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하다. 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예, 예. 자 그러면 증인 예. 저기에도 지금 태권도 주인을 왜 우리 김태환 지금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저 주인 아닙니까? 저 태권도인인데 주인 아닙니까? 국민이 아 국민 한 사람이니까 주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인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도 대한민국 주인 아, 그런, 아닙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데 아 그런 취지로다가 그리고 저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예, 예. 왜 저런 뜻으로 입장 곤란하게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아, 저는 그, 본인은 그 뜻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민영사상 소송 당하고 또 이렇게 그 민원에 의해서 너무 많은 그 힘든 고통을 당하니 주인을 실 갖고 좀 이렇게 해주는 예전처럼 제가 많이 포기를 했어요. 예전처럼 주인이 실 갖고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런 힘을 넣어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 이제 뭐 그런 취지로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저기에서 나온 말투들이 쭉 보면은 이제 서태엽을 쉽게 말하면 옹호해 가면서 저희가 뭐 불법적으로 뭐 억압하거나 이제 그런 취지로다가 쭉 써가는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위원장님, 억울하다.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사실 저기에 나왔던 내용은 의원님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민원 넣으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민원 넣으셨던 분이 대체적으로 찾아보면 이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선거에 나와서 선거에 져서 그 다음 선거에 져서 최진규 회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그 우리 예전에 제가 이런 억울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사회하고 총회에서 모두 결의를 해서 사무국은 집행하는 거예요. 사무국은 집행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사무국 직원들한테 야 이거 해 그러면 예, 따르듯이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이 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저희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뭐 2000년, 2010년 이후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조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쭉 받아왔잖아요. 네. 받아왔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받고 우리가 몇 개 지적사항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았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도 현재까지도 그 실태가 그 행태가 바뀌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몇 번 조사를 받고 감사를 받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태권도협회가 더 혼탁되고 지금 이런 거 아니라고요. 네네네.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요. 제 말 안 끝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특위가 생기고 우리가 태권도협회 그 자정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과거에 아까 우리 금융노조에서 그랬잖아요. 몇 번 조사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조사를 받고 달라진 게 뭐가 있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생기고 계속해서 승부조작이 생기고 비리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시 말씀하십시오. 예, 승부조작을 했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저렇게 올린 겁니다. 자, 우리 승부조작을 안 했는데도 승부조작을 했다고 TV 방송에서 내보냈잖아요. 김태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권리가 있는 저도 얘기하게 해주세요. 의원님. 제가. 그래서 그 답변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 죄인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심사 부정이다라고 TV 방송에서 나왔어요. 심사 부정 아닙니다. 왜? 심사 부정을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 개개인이 불합격 처음에 심사위원이 불합격을 시켰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불합격을 시켰어. 근데 누군가가 합격 처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집행부와 사무국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조사하자 해가지고 불합격을 시켰어요. 합격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승부조작입니까? TV방송은 마치 승부조작이 된 것처럼 만들어놨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TV방송에서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승부조작 당사자인 당시의 당사자인 문제가 있던 전무가 사무국장으로 내려오고 제가 문제 있었던 승부조작 당사자입니까? 저 아니에요. 그런데도 TV방송에 그렇게 나오니 억울해서 저런 문자 나가고 억울해서 노조에서 나간 건데 뭐 잘못됐습니까? 아, 억울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잠깐만요, 건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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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까 그 태권도에 대해서 네. 내 것이다로 이야기했다 했죠. 그죠? 네, 내 것처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죠. 주인의식을 갖고 사랑합니다. 그런다면은 지금 조작이 됐든 어쨌든 간에 실제로 관리 책임 있는 사람이 당사자 아니에요? 제가 관리 책임. 예. 자, 규정을 정확히 하세요. 이모 의원님, 저 규정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무국장은 행정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심사 부정이나 뭐 이런 거를 그 담당 부서에서 담당 부회장과 임원들이 잡아냈어요. 그래서 그 징계는 누가 주느냐? 스포츠 공정위원. 그다음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인사위원들이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책임을 그 규정을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희한테 질타라고 해야 되는데 항상 국장이 잘못돼도 뭐 직원이 잘못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런 문자가 나가고 한 겁니다. 이게 문자가 나간데 지금 우리 사무국장한테 심사나 이게 저저 승부조작했다는 이야기를 누구 한 사람이 없잖아요. 방금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내가요? 사무국장 책임 아닙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아니다 하면은 네. 지금 그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아닌데 지금 얘기한 승부조작하고 비리에 책임이 없으니까 본인한테 한 이야기 아닌데 이렇게 흥분하세요? 네? 계속 본인한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본인한테 한 이야기 아닌데 이렇게 흥분하세요. 의원님 예예 자, 제가 죄인도 아니고 저도 대한민국 자,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제가 50년 넘게 여기서 서울에서 살았어요. 나도 내 권리가 있어요. 그럼 제 얘기도 들어주시라는 거야. 근데 일방적으로 아닌 내용을 어제 노조비뿐만 아니라 뭐 홈페이지 조작했다. 자, 그다음 뭐 심사비 부당받았다. 아이디를 아니 그 본인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서울시 태권도배 사랑합니다. 아니 본인이 한 것이 아닌데 왜 그것까지 흥분하세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저 본인만 안 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장님이 책임자를 절하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김태환 사무국장이 했다고 나왔냐고요. 거기에 TV방송에 김태환 사무국장이 부정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조작했고 그 내용이 김태환 사무국장이라고 했어요? 의원님, 아 근데 왜 자꾸 의원님 아니 내용 자체는 서울시 태권도 협회 부분인데 왜 국제 그 기사에 김태환 사무국장이 했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TBS 방송 보십시오. 네? TBS 사무국장이 했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TBS 방송을 보면 누구가 거기에 김태환 사무국장 그냥 나왔냐고요? 전 사무국 전 전무 사무국장 지금 이 사무국장으로 되면 저 아닙니까? 그 부정심사 그 본인이 네? 했다고 나왔어요. 저 아닙니까? 거기에? 부정심사가 부정심사까지 부장심사와 부정 그 뭐예요? 자, 승부조작까지 통화해서 이렇게 해보서 자, 그 거기도 너무 멋지시니까 제가 하기 위해서 저도 높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자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서울 시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잘못됐어요. 네네. 근데 박원순 시장이면 모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자, 통상적으로 상근할 때 사무국장이라든가 그 예. 관련된 임원이 책임한테 묻는 거예요. 그거를. 아,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김태환 사무국장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전문 이사를 하셨고 그다음 사무국장 하셨으니까 네. 거기다 책임자급으로 묻는 거예요. 그거를 김태환 사무국장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그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겠죠. 의원님, 자료 지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만 딱딱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까지로 가가지고
논지를 훼손하냐 이거예요 지금. 딱 묻는 거면 답변하세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여쭤보신 게 저거를 왜 저런 글을 올렸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저런 글을 올렸냐 신적인 것만 딱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딱 하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꾸 하니까 그거 자꾸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목소리 딱 묻는 거면 제 목소리가 좀 커요. 저도 목소리 좀 크니까 저한테 저 죄인 가장 아닙니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시라고. 죄인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언제 죄인이라고 했어요? 아니 제가 언제 죄인이라고 했냐고요? 증인 조용히 하시고요. 중요한 것만 하시라고. 이제 그러니까. 묻는 답변만 답을 해주시고 정진철 의원님 질의 계속 해주십시오. 네. 예, 그 이제 저희들이 뭐 우리 서태협뿐만이 아니고 지금 특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밑에서 잘못하면 당연히 책임 윗사람이 지는 거 당연한 거고 네네. 또 그것을 저희들이 풀어헤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또 그 취지니까 네네. 그 조금 좀 진정하시고 그 앞으로 저희 의원들께서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도 네네. 좀 그렇게 좀 편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네네. 자, 그래서 그 참 안타깝기도 하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뭐 증인이 책임지라는 말은 저희들이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그 방송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취지로 생각해 주시고 그 항상 우리가 뭐 서태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모두 뭘 해가지고 시정을 해라고 했으면 그 시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반복이 안 되면 괜찮은데 자꾸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또 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특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께서도 그 뭐 이렇게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꼭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고 또 서태협을 위해서도 또 개혁의 그런 소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 앞으로도 좀 진정해 주시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추가 질문은 제가 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진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진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포구 삼성거구 출신 정진솔 의원입니다. 김태환 증인, 네, 네. 뭐 어차피 우리 김태환 증인은 본인이 얘기를 하실 거고 네. 저도 계속 이제 특위를 임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 나와 있던 증거. 네, 네. 그다음에 뭐 문서가 됐든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제출된 자료라든가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네. 근거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임윤태 우리 고모님 어제도 좀 오늘 좀 이 자리에 출석을 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출석을 안 하시면서 지금 밴드에다가 계속 글을 올리시고 있는데 자.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걸까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노조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특정 상급 단체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가입은 직원들의 자유의사일까요? 아니면 위에 과거 회장의 뜻이어야 될까요? 자유의사입니다. 그렇죠. 네. 자, 임윤태 우리 고모님이 올린 글입니다. 내가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요? 자, 아니, 잠깐만, 야, 자, 안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네, 하시자니까요. 팩트만. 자, 임윤태 고문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마 고문이셨을 것 같고, 자, 그 고문은 그 노조원이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근데 내가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요? 네네네. 자. 저기에는 자, 아니 이게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답변하라. 예, 예, 답변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답변해야죠. 제가 질문을 안 드렸어요. 자. 네. 우리 김태환 증인 내용이 이겁니다. 자, 임윤태 회장님 시절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자. 활동비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네, 집행부였습니다. 자. 이 활동비는 규정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누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가요? 규정에 따라서 줬습니다. 자. 근데 왜 여기에다가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그 뜻은요. 저기에다 일일이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네. 간단하게 팩트만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모토리라 생각하고 이제 글을 그래서 팩트 설명드릴게요. 예예. 예. 예. 해보세요. 당시에 이사들이 여기에 증인으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뭐 얼마 전에도 증인으로 몇 번 오신 분들 저기 많고. 죄송한데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 안 시키셔서 지금 본인 관련된 부분만 하세요. 그래서 그 네, 부분들 네. 그분들이 네. 그분들도 활동비를 받고자
와서 우리 서울시 태권도회 일을 하겠다. 아니 그러면 개인이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규정에 따라 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 쓰셨어요? 당시에 일을 시켰어요. 일 잘하시네요. 일하고 받은 건데 이거를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이게 이 주체는 누굽니까? 임윤태 회장입니까? 김태환 우리 사무국장입니까?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죠. 이사회고 총회죠.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 건데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이게 무슨 말로 받아야 됩니까? 의원님 자꾸 저번에도 아니 가장 도마 중요한... 얘기하면서 도마가 마치 아니, 2만 원을 지금... 말씀하셔서 걱정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자, 유추 아니, 해석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 유추가 아니고 유추 해석을 하신가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보세요. 그 앞쪽 넘겨보세요. 그 설명하잖아요. 자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그러면 지금 계속 제 얘기 안 들을 거면 그거만 가지고 할 거면 저도 거부권 행사하고 저 만약에 앉으세요, 저게 들어가세요. 지금 밴드가 아니, 들어가세요, 밴드가 들어가세요. 왜 많은 사람들한테 유출시킵니까? 저 저는... 밴드는 우리 800명, 900명 서울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들끼리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많은 방송 올립니까? 이거에 대한 건 명예훼손 아닙니까? 명예훼손이요? 명예훼손 아닙니까? 아니, 왜 의원님들은 밴드는요, 의원님들은 왜 그 증인 잠깐만요.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안 듣고 증인 무조건... 잠깐만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증인 네. 아니 얘기하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세요. 아니 그래서 얘기할 기회를 드리기 기회를 위해서 주세요. 얘기하게 그러면 지금 팩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기회 주세요. 지금 이 자료를 어떻게 보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태현 사무국장이 올린 글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왜 안 됩니까? 그 말이 왜 안 됩니까? 제가 여기 서전에 밴드 회원도 아니고요. 이 안에 있던 분들이 네. 해외도에도 넘어하니까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밴드 가입하면 안 됩니까? 밴드 가입해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지금 자꾸 저도 민주당 거기 가서 민주당 그 밴드에 들어가서 저도 내용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자유국가 아닙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시켰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얘기하려고는 막으세요? 아니 이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딴 얘기 안 했는데요? 어? 그럼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자 규정에 따라서 얘기할게요. 주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신 겁니까? 지금 이 말로들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이사회와 여기 그 당시 이사들도 있었어요. 증인, 거기에 따라서 줬어요. 들어가 주세요. 제가 말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어거질러 오시면 들어가세요. 아니, 그냥 의원님, 제가 무슨 어거질러 들어가세요. 저 위원장님. 네, 증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퇴장까지 시켜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서태협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 서태협에서 얻는 주 수입원은 뭡니까, 국장님? 승단 심사죠. 승단 심사, 예. 따로 뭐 서태협에서 돈을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죠. 서태협의 승단 이게 애들을 대상으로 한 승단 심사비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애들 1인당 그 응심자 하는 회비 그게 주 수입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예.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작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유총 우리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네, 네, 했던 네, 거 네, 네. 저는 이거 비슷하다고 봐요. 그 사건의 본질은 그거였습니다. 애들을 볼모 삼아 비용을 과도하게 걷고 그 돈 가지고 유치원 원장들이라든가 그걸 부당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과도하게 자 이 서태협의 주요 수입원은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승단 심사비입니다. 그리고 그 승단 심사비는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서태협 이사회에서 의결만 거쳐가지고 저기 다 올리도록 돼 있죠. 자, 저는 서태협에서 만약에 적당한 수준의 승단 심사비를 받고 직원들에게 적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했다고 하면 저는 아, 용인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발표해졌지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저기 김태환 우리 증인 말처럼 오갈 데 없는 활동비 주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과연 뭘 했을까요? 과연 제대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서태협이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안 그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 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철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권도의 주인은 우리 국장님입니다. 이거는 다른 이 서전에 있던 다른 밴드 회원이 느낀 그대로를 쓴 거예요. 주인이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이미 서태엽 자체가 지금 사유화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임윤태 국장님, 내가 왜 밴드를 희망하고 내가 왜 인터넷 신문을 창간했는지는 곧 증명할 것입니다. 특정인이 밴드 만들 아, 밴드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인터넷 신문까지 창간했고 그 신문에서는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뭐 말도 안 되는 공문까지 보내가면서 취재하겠다는데요.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에 가입시켰다. 가입했는지 가입했으니까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에서 저희 쪽에 다 항의 공문을 보냈고 인터넷 신문 창간하니까 이 인터넷 신문에서는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거의 그 반협박성의 그 뭐 취재 요청 비슷하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상당한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저는 제가 자료를 이제 그 서태협에서 그동안 제출하는 자료 안 하다가 어제 박스채 왔더라고요. 저는 아주 조직적으로 저희 특위를 좀 무산시키려고 하는데 저희 특위위원들 오늘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이거 끝까지 파헤칠 거고요. 끝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할 겁니다. 우리 관광체육국이라든가 우리 서울시 체육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후속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환 사무국장님,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영 국장은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행정을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경조사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경조사비 160만 원. 경조사비가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습니다. 예, 20만 원짜리는 어떤 경조사예요? 경조사 중에 어떤 거예요? 20만 원은 부모, 빙부모, 칠순, 회갑, 일대 회원들한테 도장 등록을 한 회원들한테 30만 원은요? 20만 원씩 나가고 30만 원. 그다음 도장 등록을 한 본인이 결혼하거나 또는 자녀가 결혼하거나 빙모상, 빙부상 일 경우 30만 원이 나가고요. 그럼 160만 원은 뭐냐고요? 160만 원은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이 돌아가셔서 본인이 그 당시에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단체 등록을 필한 지 2년 미만일 때는 100만 원이고 체육관 단체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이고 4년 미만일 땐 130만 원. 도장 단체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자영 국장께서 그 사인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시길래 제가 그때 여쭤봤었던 거고 자 그러면 규정이 그래도 뭐 잘 잡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예전부터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H 코퍼레이션 36만 원. 2018년 8월 6일이에요. H 코퍼레이션. 참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보고 뭘 해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H 코퍼레이션. 카드 번호는 2825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게 얼마라고요? 36만 원. 이걸 저희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맞춤 수트, 맞춤 정장 집이에요. 맞춤 정장. 맞춤 정장. 법인 카드로 맞춤 정장을 아마 다 사인을 하셨던데. 맞춤 정장이라는 것은 30 얼마요? 36만 원이요. 언제 겁니까? 2018년 8월 6일이요. 2018년 8월 6일이요? 자, 그다음에 요거 답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맞춤 정장이라는 것은 저희 그 심판부 복장 있지 않습니까? 맞춤 정장은 그런 심판복을 해 주기 위해서 아마 지출하는 거 그거일 겁니다. 와이셔츠를 이제 여기서 와이셔츠. 다 맞추셨다. 심판복에 대해서 품목이 다르던데. 예?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출 결의서와 이게 내용이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9월 17일 2018년 9월 17일 날 130만 원 본사 목동 상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찾아봤는데 사업자 등록증으로 저기에서 찾아봤더니 현대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 네. 품목이 뭡니까? 품목은 목동 상품으로 돼 있어요. 목동 상품. 아, 상품권입니다. 그 상품권은 왜 구입하셨어요? 아마 추석이라 저희 직원들이나 임원들 그 직원들 도마 그, 주시잖아요, 도마. 네? 도마 주셨잖아요. 직원들 보너스가 없습니다. 상여 수당도 없고 복리 수행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 말씀 회장님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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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께서 각 1인당 10만 원씩 상품권을 주신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 보니까요. 보내 주신 자료에 이렇게 네. 제가 이걸 좀 뜯었습니다. 너무 무거워 가지고. 네. 봤더니 이렇게 급여 테이블이 있어요. 네, 네. 국장님이 지금 1급으로 저희가 네. 그 1급 국장님 거기에 보니까 20호봉이 가장 이제 상위 네. 호봉이더라고요. 여기 기본급이 289만 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사무국장 업무 추진비 80만 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액 급식비 13만 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총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300 야. 얼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무국장님 어떤... 생각보다 네. 이거보다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니, 그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 제가 아까 여기서 자료 뜯는 거 못 보셨어요? 그 몇 년도 급여 테이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급여 테이블은 여기 이제 그 회의록에 아니면은 정관에 제대로 있는데 이 급여 테이블을 다시 만드셨더라고요. 급여 테이블을 그러니까 네. 뭐냐면 내 입맛에 맞게 다시 만드셨더라고요. 예전에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준 공무원하고 공무원분들하고 비슷하게 또는 대한태권도에 비슷하게 저 급여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상여수당 뭐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통합을 다 시켰습니다. 통합을 다 시키고 일부 그 저 약간 금액 급여를 저 연봉을 좀 다운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든 테이블이 그 아 그러면은 네. 원래는 연봉이 더 높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 수당들이 있는데 여기 기본급의 수당들까지 다 해가지고 해서 네. 했으면은 더 높았을 텐데 지금 그 연봉을 좀 다운 시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복리후생비든 직원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아, 국장님 거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복리후생비랑 이런 거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받는 것이 총회 자료라든지 이사들이 잘 정확히 볼 수 없으니 내용을 이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들어라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전 이사분들 얘기로 월급을 이제 2017년도에 못 받으신 분들 2018년도에 주셨더라고요. 네. 예. 연봉이 이제 못 받으신 게 한 4개월, 3개월 못 받으신 게 1,700만 원 정도. 5개월 정도 된 거 같아요. 1,700만 원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그 이자가 170만 원이 붙었더라고요. 네. 그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법에서 그 가산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저희 사무국에서 제가 이거 금액이 얼마 더 줘 이게 아니고 그 법률에 따라 연체된 그, 그렇죠, 예. 연체 그 금액에 이자에 따라 그 법률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거기 뒤에 아마 표시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해석을 잘못하셨어요. 누가 거기에 40% 100분의 40에 대한 것을 연체 이자로 줍니까? 그거는 정말 사채보다도 더 많은 저기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40%는 12개월, 12달에 관련된 부분을 쪼개서 하는 거지 합쳐놓은 게 40%지. 이 질의는 제가 준 게 아니고 당시에 정재규 회장, 그 당시에 관리위원장이 주셨고 자, 이거 보세요. 그 법률 규정대로. 그다음 국장님, 잠시만요. 아까 사무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행정적인 문제, 관리적인 네. 문제. 예. 그것만 질의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그래서... 그러면은 국장님은 아, 예, 예. 여태까지 예, 국장의 역할을 어떤 걸 하신 예,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니 됐습니다. 그 제가 뭐 아니...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거는 뭐 전에 계시던 분이 하셨고 이거는 제가 뭐 몰랐었던 사항이고 아니, 몰랐었던 저는 뭐 상황 아닙니다. 받은 거고 몰랐었던 상황 아닙니다. 어찌됐든 당시에 알겠습니다. 관리위원장이 그렇게 룰을 정해놨으니 그게 어느 노조에서 그걸 다시 우리는 안 받겠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해했다고요. 예, 예. 예. 이해했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은주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해야 답이 빠르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해밀덕드림 역삼점이란 게 뭐 하는 곳입니까? 해밀덕드림 역삼점. 아, 저 국기원 네. 태권도 심사를 볼 때 네. 거기 국기원 내에 있는 식당입니다. 국기원 안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러면은 해밀덕드림에서 결제가 된 날은 식사를 하신 날은 그러면 다른 데서는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 직원이 그날 다 해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까? 직원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네. 거기에는 위촉 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 관련한 위촉 임원들이 약 한 거기서도 먹고 그리고 그 외 거기서 식사를 급하게 못 하고 일찍 또 나가시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 심사 시간이 좀 오바돼서 못 하신 경우에는 밖에서도 한 번씩은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밀덕드림을 검색을 해보니까 급식 뭐 납품업체 이 정도로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지금 해밀덕드림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 사실 이 부분이 뭐 의심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크다 보니 그 세세한 그 지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명 인원이 식사를 했다든지 이런 얼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인원이 뭐 100명이면 100명이 얼추 다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인원 해서 금액 나간 것까지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만 해밀덕드림 것만 지출 내역을 한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원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진설 의원님의 네.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기 사무처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십시오.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요. 그 임윤택 고문, 그 지금 서태협 규정으로는 고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하십니까? 서태협에서 고문을 그 임원으로 그 규정을 자기들이 만든과 동시에 예, 예. 고문으로 자격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서태협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 상인 고문의 수당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적법한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고문 자격이 없는 분인데 당연히 그 해야 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네네. 저희가 이제 직접 인준한 승인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격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규정상 네. 지금 서태협에서 그 자기들이 저기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예. 해가지고 예, 그 예. 고문을 임원으로 지금 집어넣고요. 네네. 그러면 임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은 네. 임윤택 씨는 고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당연 해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부분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아직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기회를 주시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언제까지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서울시 체육회가 인준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윤택 고문이 위촉 임원이다 하더라도 상인 고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이죠. 그 부분은 저기 우리 제가 우리 처장님께도 예. 그 자료 근거 규정 다 보여드리면서. 그럼 당연히 이걸 조치를 취하셔야죠.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경황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 네. 해임해야 된다는 그 공문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 이자영 상임인사 네. 지금 영등포 그 협회장 지금 같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상근이라는 건 그 현장에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두 가지 이런 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하는 저기 현장에 있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그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영등포 협회장은 비상근 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 서울시 태권도 협회장 아니 서울시 태권도 협회 상근 이사는 그 상근을 두 개를 겸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어 수당이라든가 지금 뭐 하는 그 지금 보면 전문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그 지금 뭐 회의만 참석해도 이제 수당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계속 오시면 돈 다 주게 지금 계속 놔두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은 서울시 태권도 협회 자체 그 전문위원의 규정이나 수당 지급 규정.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전문위원들뿐만 아니라 고문, 예. 회장, 상근 이사, 뭐 특보 비슷한 분들도 다 돈을 지급하든 한 번만 가더라도 회의 수당 아니 수당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어린이들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돈인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지금 이게 끝날 때까지 조치 안 하실 건가요? 바로 문제가 있는 거는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지적하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첫 대협의 전체 규정이나 이런 거를 싹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급 기관과의 어떤 그 형평성이나 타 시도 태권도 협회와의 어떤 그런 일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돼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아니 근데 임윤택 고문 같은 경우는 예. 저기 서울시 체육회 규정에 돼 있어요. 임원은 자격이 그 없도록 돼 있는데 예. 그러면은 서울시 그 부분은 서울시 체육회에서 만든 규정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잡으셔야죠. 예, 당장. 바로 만약에 그 규정에 위반되는 그때 아니 본인이 그때 저기 그 맞다고 해놓으시고는 지금 또 한 달 동안 안 되시면은 그거는 조금 아니,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바로 그 적법성 여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전문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있어요. 거기에 보통 전문위원이라면 위원들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 회의비 및 회의 일비 책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문, 회장, 상근이사, 심사위 의전 담당관, 특별보좌관 이분들 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비를 책정을 했거든요. 아니 전문위원회 규정이면 전문위원회에 대한 그 수당 부분은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고문, 회장, 상근이사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예, 면밀하게 살펴서 아니 살피지만 마시고요. 예, 행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했던 부분은 다 끝나서 네네. 그 관리단체 지정이라든가 뭐 제명이라든가 유보단체라든가 그거는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되겠지만 이 당장 문제가 있는 건 바로 잡아야죠. 지금 우리 어린이들의 코 묻은 돈이 이렇게 새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즉각 조치를 해줘야 되죠. 임윤태 씨 같은 고문 나오라는데 회의는 안 나오고 밴드에서 저기서 저렇게 민주노총 가입 시켰다는 걸 자랑하시고 글로벌 신문, 인터넷 신문 참관하신 거 자랑하시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활동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데리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바로 잡아야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진규 증인 나오셨죠? 우리 서태엽 회장님은 증인으로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업무의 총괄을 하고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다음으로 이렇게 실무 업무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상근 이사하고 상근 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전에 김태환 증인이 나왔었는데 김태환 증인은 사무국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임원이었다가 사무국장으로 직원으로 채용이 됐죠? 네, 제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 이전 한 제가 기억으로는 한 6, 7년 전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절차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전을 하든가 승진을 해야 조직에서는 극히 상식적인 건데 왜 이렇게 낮춰서 직급을 사무국장을 맡았었는지 그때 시기가 관리단체 지정 그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 있지 않나요? 글쎄 그거 제가 잘 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의 의장이고 의결의 권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의 열기 전에 항상 회장님한테 이제 우리 증인한테 사전 보고해서
오늘 이사회에는 이러이러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사전 보고 받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주위에 그 저희 이제 부회장님이라든가 그 임원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안건 상정을 할 때 회장이 직권으로 상정 권한은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도 뭔 회의를 해도 예, 이날 예. 회의가 뭔 회의를 할 건지 뭘 논할 건지 뭘 의견을 할 건지 의결을 할 건지 예, 예. 자료 기본 자료를 깔아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사태협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러죠. 그다음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예. 이미 이제 시인한테 오늘 이사의 의결권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 이전에 물론 이제 조율을 했겠죠. 네, 조율보다는 제가 그 안건 상정을 할 적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 판단으로 이것은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안건화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귀정, 뭐 이사의 의결 이게 다 능사가 아닙니다. 이사의 의결을 했어도 그 의결 결과가 이 서태협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뭐 횡령에 해당된다든가 그러면 이건 면피가 될 수 없어요. 네. 이건 배임죄와 횡령죄 이건 죄를 다 받게 돼 있어요. 네. 뭐 이사회 의결했다고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이사회 의결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줘서 정당하고 합당하고 합법적이다. 그렇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보면 한 해로 오전에도 이제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만은 자 환수 1억 4천 정도 환수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것은 김앤장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들 선임해서. 이 무죄도 이끌어내고 힘없음도 이끌어내고 그래도 당연히 서태협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일들은 100만 원도 안 되는 90몇만 원 법무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 법무사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서 정도 소장 정도 대필해 주지 않았을까. 재판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서태협 이익을 위해서 이 돈 환수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 노력 안 한 거에 대해서 지인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법리적으로 더 따져봐야겠지만 저희도 이제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할 건데요. 까딱 잘못하면 또 증인도 오전에 나온 증인들이 뭐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배임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제 그 이사회에서 승인권이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사회가 모든 게 다 면피되는 건 아니라고. 예, 뭐 그거 면피되는 거 그런 말씀 의도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원의 회비 저번에 지인께서 이 답변할 때 그건 관장이 받아서 납부한 것이다. 그러면 그 회비 책정 과정에 대해서 이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25개국 회장님들하고의 그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또 저희는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걸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또 다루었고요. 대의원 총회에서 다루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된 그렇죠. 겁니다. 심사 수수료는 국기위원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제 서태협 이런 구조 절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거기에 심사료에 회원의 회비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 체육관의 수련생들이 부담한 돈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심사비를 납부할 적에는 관장이 보통 저희가 지금 집행하는 것이 한 6만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관장이 받을 적에는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납부해야 될 부분은 또 납부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또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입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련생의 그 응신비에 포함이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씁니다. 나는 지인께서 하신 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수련생이 그 감옥에 심사로에 보면은 회원에 회비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서 그걸 납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이 서태협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부정하십니까? 아니 그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일단은 이제 관장님들이 자, 그러면, 네. 6만 7천 원을 딱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납부한다 그러면 그 말씀도 이제 설득력이 있지만 이제 관장님들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받아서 관장님들이 이제 지출할 거는 지출하고 자 그러면 회원의 회비를 관장님이 받아서 사용합니까? 씁니까? 어쨌든 관장님들이 그 15만 원이나 20만 원 안에 포함돼 있는 돈이 포함돼 있는데 예, 예, 예. 자 회원의 회비 그 돈을 자 관장님이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날 교통비 뭐 식사비 이런 걸 지급하나요 거기서? 거기서는 이제 특별 수련비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이제 그 지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사범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수일 수당 이런 거를 이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소요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 지인께서는 어쨌든간에 서태협의 최고 수장이신데 자 수련생들이 낸 그 회원 회비 이게 서태협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관장님이 씁니까 안 씁니까? 자 먼저 관장님이 그걸 씁니까 안 씁니까? 그 이제 그거를 쪼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토탈 들어가 있는 금액에서 이제 저희는 관장님이 납부하는 거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 그러면 자 그 심사료를 해서 본 의원은 회원의 회비가 심사료에 포함돼가지고 자 서태협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봐도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명목으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라든가 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회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복지나 있습니다. 경조사 예, 이런 데 예, 쓰죠. 예, 예.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회비를 내면 같은 회원이에요. 그러면 그 회비를 가지고 이 혜택을 주고 복지비에 쓰면 그 회비 낸 회원들한테는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니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수련생들이 낸 회원의 회비인데 그 수련생들한테 이 회원의 회비 걷어서 경조사나 복지비 지급한 적 있으세요? 뭐 그런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원의 회비를 거뒀으면 그 수련생들도 어찌 보면 그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체육관을 떠나기 전이나 또 승단 심사를 계속 볼 때 계속해서 냈을 건데 그 동안은 회원이 아닌가 그러면 그 수련생들한테도 똑같은 그런 자격으로 해서 복지비나 경조사 생겼을 때 지급해야 한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예,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수료 응심자가 낸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 응심자들이 예, 예. 거의 다 냈었잖아요. 그 폐지했을 때는 뭐 안 낸 시절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걸 부활시켜서 받아왔습니다.
자, 우리 증인은 체육관도 직접 운영하고 그러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범들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뭐 천차만별이라서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뭐 200에서 거의 뭐 300, 뭐 350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뭐 100만 원서부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련생들한테 말도 안 되는 면목을 붙여서 이유를 만들어서 걷었으면 정말로 회원들한테 열악한 환경에 놓인 회원들한테 복지에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에 네, 이제 의견을 좀 존중을 드리면서요. 그 부분이 이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간에 약간의 그 좀 그 규약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 하위 단체로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앞으로는 그 의원님 말씀에 존중을 하면서 그 긴밀하게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그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에 심사료로 수십억을 이 걷어서 뭐 한 대 이렇게 사용하나 지금 본 의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수 없는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룰대 수당, 위로금, 희망퇴직 위로금 뭐 이런 걸 많이 지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도 또 하나 이제 어제 상임 부회장 금정구 김현철 증인이 나왔었는데 물론 서태읍에 이사도 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생존권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이 체육관들이 생존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 심사 이제 승품 승단할 때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 해소한 구가 체육관 구별이 아니라 체육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네. 현재 두 가운데 금천구하고 송파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천구하고 송파구면 체육관별로 아이디를 해소합니까? 구별로 아이디를 해소합니까? 체육관에는 저희들이 해소한 게 없고요. 구협회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아이디를 지급했던 것, 이제 줬던 것들을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아이디를 구협회에다 주어서 구협회가 각 체육관에 접수를 하고 체육관들이 구협회도 접수를 하고 저희한테 이제 다시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가 지금 해수가 됐지만 금천구에 있는 회원들은 그러니까 체육관별로 체육관별로 이걸 규제를 하는 겁니까? 신청을 못하게? 아닙니다. 아이디 해소했다는 것은 그럼 금천구에 있는 네, 모든 체육관은 지금 다 그분들이 심사를 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아이디를 해소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금천구에 있는 태권도장들이 그 금천구에 있으면 다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관별로 선별해서? 아니요. 전체가 지금 다 그렇게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서울협회에서. 그러니까 금천구에 있는 모든 체육관들은 아이디 해소해버리면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관별로 그러니까 선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신 분 누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아이디를 해소하면 네. 승단 심사, 승품 심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협에 있는 것만 해소를 했지 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는 다 살아 있는 거고 그분들이 서울시 협회에다가 직접 아이디를 통해서 심사 접수를 해서 그 심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이 구협회를 통하지 않고 네, 시 협회에다가 네. 신청을 한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아이디를 해소해 버려 가지고 이 체육관에서 아이들 이렇게 승품을 못 보게 된 승품을 못 보게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해소하는 민원이 왜 생긴 거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제가 이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정 보조금을 금천구에 줬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너희들하고 얽히기 싫어. 그래서 너네들이 주는 돈 더러워서 안 받아. 그래서 반납을 했어요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그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심사 업무를 저희들한테 그 접수하는 것을 하기는 그 업무에 대한 행정보조금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조를 했으면 보조금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뭐 보복성으로 했다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아이디 해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생존권에 걸린 문제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죠. 그거 생존권하고는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은 그 이제 그런 이유로 전부 심사를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저희들이 못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에 그건 좀 더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금천구에서 이제 그 이렇게 공정거래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또한 또 이제 변호사 법무법인을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법무법인 내용이 이 정도 금액이면 소송 진행을 해도 과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익을 위한 그런 다툼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 자문을 구하는데 4,200만 원을 의계 의사에서 의결해서 선임을 했더라고요. 의원님 그 부분은 그 단 한 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또 민원 고발 조치 된 게 있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이제 감사를 그 세 분이 나오셨 다섯 분인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 다 이렇게 들여다 보시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미미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 또 회원들에게 잘못하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용으로 보면은 그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4,200만 원 선임료 냈어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따져봐야겠지만은 서태협의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가. 자, 돈 1억 4천 회수해야 할 때는 90몇만 원 법무사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본인들하고 직결되고 본인들의 자존심, 본인들이 꼭 이건 실은 아이디 해수니까 아이디 풀어달라는 거니까 생존권에 걸린 문제니까 이런 것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실은 이 회원을 보살피한 거 아닌지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지금 공정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고 싶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 그 안에 포괄적인 거 안에 회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깊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위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그쪽에 있는 회원들이 이 학교에서 이제 시위도 하고 뭐 이래서 저희한테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인 들어가셔졌습니다. 이제 금천구 태권도 패자 이제 김희찬 증인. 그 승품 신사 승단 이 아이들이 해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사를 못 보게 됩니다. 못 보게 되죠? 네. 그러면 못 보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승품이나 승단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체육관을 이 올 회비를 내면서 꾸준히 다녔을 것인데 그걸 못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뭐 심사가 3개월 징계를 맞으면은 3개월 연장이 되거나 또 6개월 징계를 맞으면 6개월이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체육관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또 다른 체육관으로 옮겨서 뭐 옆 체육관으로 가서 심사를 보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뭐 6개월 1년 누가 1년까지 기다릴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학부모는 애를 승단 심사를 못 보고 승품도 못 얻고 승단도 못 얻으면서 체육관을 또 계속 보내는 경우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난감하죠. 이 어떤 세세하게 이 사항을 학부형들한테 얘기를 뭐 해야 되는지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이걸 얘기를 안 하자니 또 그렇고, 또 이 얘기를 하면은 학부형 입장에서는 아, 저 체육관은 항상 부정을 저지르는 체육관이구나 하고 이런 인식이 박히고, 또 우리 애가 국기원을 가야 되는데 자꾸 차일피를 뒤로 미루다 보면은 우리 애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죠. 당연히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관장 입장에서는 너무 좀 데미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최진규 증인께서는 생존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데 맞습니까? 최진규 증인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옆에서 다 들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생존권하고의 관계가 있죠. 체육관이 그렇게 안 되고 이미지에 타격을 심하게 받으면은 체육관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동안 6개월이 뭡니까? 6개월 징계를 이제 차일피를 계속 미루다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6개월 미뤄놨는데 6개월을 또 이렇게 징계를 먹어버리니 지금 뭐 체육관 운영이 진짜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다음에 그 지원금을 안 받아서 이제 아이디를 해소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금 얘기 좀 잘 좀 해보시겠습니까? 아, 지원금은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심사를 시행할 수 없게 돼서 그걸 대신해서 이제 그 대한태권도협회가 심사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체 기간에 모은 돈이 그때 한 14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일선 관장들하고 회장들은 아, 이 돈은 그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일을 안 했으니 서울시 태권도협회 돈이 아니다. 관리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대한태권도협회도 권한이 없고 이것은 오롯이 그 우리 관장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관장들이 접수할 때는 관장들 어떤 그 몫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건 나중에 법률적으로 확실하다는 판단이 되면은 그때 받겠다. 그래서 서울시 태권도협회 다시 돌려주게 된 겁니다. 그게 회원의 회비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는 복지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회원의 회비라는 것은 복지와 서로 그 회원들의 상호 친목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 전에 관리단체에 있을 때도 유독 그 회원의 회비로 그 뭐 다른 용도로 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관리단체 시절에도. 그래서 이게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원래 그 회원의 회비를 차용해서 한 7억 정도를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썼습니다. 그 차용해서 썼다는 것은 나중에 갚겠다는 의도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차용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그 갚지도 뭐 이제 물론 가져왔지만은 그거 회원의 회비로 회비는 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다시 돌려준 것이죠 저희는. 그럼 그걸 돌려줬던 구는 몇 개 구였나요? 네, 금천구하고 이제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금천구, 송파구가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지인은 지금 생각할 때 그런 합당한 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니면 나중에 명확하니 이게 정리가 됐을 때 네. 받아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였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송파구 회장님도 회원 자격 정지 뭐 3개월 그다음 아니 회원 자격 정지 3개월 그다음에 또 회장 자격 정지 6개월 이렇게 그런 징계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진규 증인. 지금 그 김희찬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증입니다. 위증. 네. 그 차용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어디서 빌려왔었습니까? 예. 그 관리단체 묶여 있을 시기에. 예, 예. 7억 얼마인가 차용했었다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그 차용은 어디서 해온 거죠, 돈은?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관리단체에서 했던 행위이고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천구 그 회장 증인께서 하신 얘기가 그 명확하지 않는 그런 시비가 가려지지 않는 돈을 거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투명하게 그것은 이끌어야 되고 본인은 그것을 대위원이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제가 다치게 되어 있는 특가법에 해당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아이디 해소하고 자격증지 막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런 것은 그 지원금 그걸 안 받아서 했던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왜 제가 의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송파구와 금천구는 그 행위함에 있어서 회원 자기 회원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고 그 민원은 뭐냐 그러면 아이디를 도용했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이 그것은 저희 법이 아니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법입니다. IED를 남의 것을 그러니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가리킨 자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똑같이 그 이대성 또 김희찬 또 저쪽에 신근원 뭐 이런 양쪽에 치고받던 걸 저희한테 민원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3개월 자격정지를 줬고요. 또 그것이 저희는 또 중복돼서 계속 이루어지니까 가중처벌에 의해서 6개월이 됐던 겁니다. 이대성 그 사무국장은요. 이 태권도 도장들이 이 협회에 등록된 도장도 있고 협회 등록 안 한 도장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등록이 다 되었다고. 왜냐하면 그 아이디가 이제 없으면 심사를 접수를 할 수 없으니까 관장님들이 앞다투어서 미등록 체육관에 있던 그러니까 저 이전에 제가 회장되기 이전에 앞다투어서 등록이 대부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저 김현철 증인이 나와서는 이렇게 방금 얘기하는 무등록 체육관 협회 등록 안 한 네, 그런 네. 체육관 학생들도 수련생들은 있는데 그러면 어디선가는 다 협조받아서 아 그거는 이제 미등록 체육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저희들이 이제 특별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특별 심사에 의해서 심사를 볼 수 있게끔 그 제도화 해놓은 게 있습니다. 미등록 체육관이 있는 분들은 그다음에 그 심사 적립금이 13억 8천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있었고 2016년 6월 19일에 이 복지기금 7억 8천 6천을 변제했어요. 예, 그거를 저희들이 돈을 이제 받아와서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본인들의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규약을 보면 어려운 시도협회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특별행정보조금으로 내려준 거고요.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돈이 오자마자 관리단체에서 차용했던 그 금액을 입금을 했고요. 나머지 돈으로 구협회에 그 저 행정보조금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은 돈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주실 거죠? 그 자료 제출을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 이제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직원들한테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려라. 제 소신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장님이 조직을 장악 못하고 그때 다른 실세가 있다. 최초에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체전에 내려가 있었고 3일 만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걸 공문으로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재본을 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모든 거 숨김없이 다 드려라.
그래서 지금 증인이 이제, 그건 네, 잘못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의회에서 무슨 3일 만에 자료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 제출은 이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시한 안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공문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을 있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는 것이고. 그죠? 뭐 지금도 앞으로도 아마 그것도 지금 다 제출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이은주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십니까? 99회 지금 작년 전국체전입니다. 네. 그 서태엽 저희 선수단이 대전에서 열렸죠 저희가. 예. 예. 아니요 무주인 무주. 걸로. 무주. 예. 예. 그러니까 저희 태권도는 지금 무주에 있는데 그날 선수단 숙소가 네. 대전 유성구에 숙소를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으면. 예. 숙소가 네. 무주의 그 안에 예약을 잡으려면 그 숙소가 굉장히 숙소 예약이 끝나뿐더러 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용하는 인원 한계가 그 호텔이 그래서 거기가 안 됐고 그 옆에 리조트를 가려고 했는데 네. 리조트 또한 이게 시설이 그때 다른 임원들도 다른 시도 옆에도 그쪽 시설을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뜨거운 물도 안 나왔어요. 당시에 녹물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각 거기 이동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무주 태권도원 안에서 사용을 하면 괜찮지만 밖으로 이동하려면은 한 30분 40분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서 거의 저 대전에 유성에서 묵으면 거의 그때도 가격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서 그 6만 원으로 해서 아마 제 생각에 굉장히 싸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원으로 해서 그 숙소를 임원들만 해서 잡고 선수단은 그 안에다가 숙소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은 편의를 위해서 그 가까운 곳에 잡아놨고요. 그러면 유성구 소재 2X 모텔이라는 곳에서 450만 원이 결제가 됐는데 네. 그쪽이 지금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무주에서 88km, 편도가 88km 거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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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임원들만 450만 원을 2X 모텔에서 6만 원이라면서요. 1박에 6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하셨다는데 네네. 450만 원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네네. 며칠 동안 썼지 않습니까? 며칠간. 하루가 쓴 게 아니라 예. 저희가 임원이 그러면 그날 그때 갔던 임원들의 규모가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평균 한 50명 정도, 약 50명 정도 되고 네. 또 저희가 위촉하지 않은 각 지회장님들 또는 네.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네. 숙소를 해주거든요. 그런 아. 숙소, 그 비용입니다. 자율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숙소를 해주셨다고요? 서울시 회원인데 안 해줍니까? 서울시 회원이 와서 응원을 전국체전을 응원을 하고 네. 서울을 응원하러 오셨는데 네. 방 안 재워줍니까? 재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 방을 미리 한두 개를 더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촉이 안 됐어도 서울시 지회장님들이나 이사들이나 또는 회원들이 찾아왔을 경우는 그 국장님, 숙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회사 돈을 가지고 그렇게 위촉되지 않은 사람의 비용까지 그렇게 대줍니까? 네? 그게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위촉되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내가 의원이, 응원을 하러 갔으면은 무조건 네. 다 비용 대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안 된다는 의원님, 거는요. 의원님, 국장님 안 되는 거는요. 그건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 아니, 왜 회원이 내 돈이 아닌 우리 협회의 돈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유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유용을 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 안에 아까 그리고요 제가 말씀을 의원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안에, 자, 비용 부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맞춤 수트 거기에서 셔츠 맞췄다고 하셨죠? 아, 넥타이? 네네. 평가위원, 심판들 아니면 평가위원들 넥타이 맞췄답니다. 넥타이. 셔츠를 네? 맞추셨다면서요. 제가 지금 그 확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넥타이도 맞출 때도 있고 와이셔츠도 자, 증인, 맞춰줄 때도 있는데. 증인. 오전에요. 그거 셔츠 맞추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겠다고 그랬고요. 네. 제가 질의 계속해 나갈게요. 그러면 그때 무주에서 태권도원에 경기가 있었을 때 그때가 10월 13일에서 16일까지죠.
정확히 확인 좀 해볼게요. 예. 네. 그럼 며칠 정도 그러면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경기가 있었어요? 거의 4일 합니다. 네. 4일. 그러면 4일 1박에 숙소 숙비 저기 숙박비가 6만 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450만 원이 결제가 됐어요. 네. 응원 오신 분들 그러면 가족이 누가 제가 응원 가도 제 숙박비 아니요. 절대 안 되죠. 의원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어떻게 가족들이 하시잖아요. 오면 그 숙소를 해주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답변을 마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희는 답변을. 서울시 태권도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정체전에 응원하러 올 때 다 해주고 전체 17개 시도 협회 또한 회원들이 증인, 오면 다 그렇게 지원을 증인분, 해줍니다. 증인님 네.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그날 그러면은 정확히 그때 파견된 출장 임원수 명단 네, 주십시오. 아니 그거 나갔을 겁니다. 거기에 명단에 있습니다. 그 자료에 네. 정체전 명단 전부 다 있습니다. 임원수하고 명단.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몇 분으로 50여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50여 명이 숙소에서 네. 1박에 6만 원 정도 하는 네. 아주 싼 가격에 잡았던 그 모텔 유성구의 모텔. 네, 네. 결제는 45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예.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예. 납득을 할 수 있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 10월 10일 날 객실수 3개 썼습니다. 11일 날 그거 원래 자료 드렸는데 10월 11일 날 3개 썼고 10월 12일 날 15개 썼고 10월 13일 18개 썼고 10월 14일 15개 썼고 10월 15일 12개 썼고 16일 11개 총 77개 객수를 썼습니다. 금액이 약간 특실과 여러 명이 갈 수 있는 특실과 그냥 보통실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약 400 얼마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워낙에 또 응원단까지 그렇게 말 뭐 응원을 오시면은 자 회원들이 응원을 오시면 숙소를 잡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회원들이 응원을 오셨으면 네.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날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가서 응원을 하셔야죠. 네. 그죠? 근데 유성구에 있는 브런치 카페, 라면집, 치킨집, 슈퍼, 카페, 소액결제 등이 나온 거는 뭐 응원을 안 하시고 거기서 뭘 하신 건데요? 응원을 하시러 가셔야 되잖아요. 응원을 오셨으면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 시간입니다. 응원 다 끝나고 와서 브런치는 아침하고 점심 잠깐만요. 사이에 먹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침은 의원님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말씀을 하는데 왜 비웃으십니까? 자 저녁 알아요. 아니 지금 말꼬리 잡지 마시고 의원님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아침은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8시쯤 출발합니다. 아침 8시쯤 출발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식사를 해야죠. 아침 식사를 하고 브런치로 잡혀요, 그게. 뭐요? 브런치로 말 방금 우리 저 존경하는 이은준 님 말씀하신 브런치로 잡혔다고. 아침 먹었던데 뭐 그게 브런치로 나옵니까? 아, 브런치를 저녁에 먹고 아침을 브런치라고 해 버리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돈을 상식적으로 했으면 검찰 고발 자, 시키세요. 상식적으로 브런치를 저녁에 먹는 데가 아니, 어디 저녁, 있어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저녁은 거기서 먹고 아침도 출장 가기 전에 우리가 아침을 먹고 그다음 우리가 5일 대회가 5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틀 전에 임직원들이 몇 명이 가요. 그러면 아침에 계산한 게 있어요. 왜? 낮에도 계산한 게 있고 왜? 그때는 경기가 없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원들이 5일날 5일 경기면 5일 하루 첫날 바로 그날 당일날 갑니까? 자 증인님 전에 가서 증인님 심장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큰 소리로 역정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법인카드 사용 내용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방이동 M 카페가 있습니다. 네. 방이동에 카페 M. 거기 카페 M을 가보니까 규모가 들어가면 한 2, 30명 들어갈 규모예요. 간담회비로 거기서 132만 원이 결제가 됐어요. 몇 년도죠? 증인이 주신 자료에 있어요. 자료 주셨으면 알잖아요. 저희도 아직 자료 그 확인해서 우리도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아니 몇 년도죠? 여쭤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많은 자료를 주셔서 우리도 그 많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주시면서 몇 년도에 어디를 갔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세요? 자료를 그만큼 주셨잖아요. 트럭으로 분량 그렇게 올 자료를 주셨으면 주신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양을, 이 양 되게 많았죠? 의원님 되게 많죠? 그 많은 양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게 기억에 남고 안 남고 기억에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투명하게 써야 될 법인카드입니다. 네. 사실 누가 봐도 이게 의혹이 될 만하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증인분한테 네. 이거를 묻는 거지. 네. 이거를 기억해내라, 뭐 되살려내라, 어디서 어떻게 썼다는 걸 나한테 보여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소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 계속 특이 때문에 계속 와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계속 저렇게 같이 들으면서 저는 제가 이상한 건가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 상식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거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의원님들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관계는 또 이쪽에서 다르다고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지 또 정확하게 팩트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회원의 회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장수 처장님 잠깐 증인석으로 와주시면 서울시 체육회가 태권도협회에 대한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대한 업무관리 범위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정기감사를 통해서 각종 그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사무의 처리를 종합적으로 다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서태협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에서 받는 지원금은 굉장히 적고 자체적으로 심사료하고 지금 이 문제가 되는 회원의 회비라는 금액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서울시 체육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급하는 그 보조금 이외에도 그 서울시 체육회의 그 연간 사업이나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사업 계획서나 사업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고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태권도협회에 대한 그 조직 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약 8천만 원 정도의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만 단순히 그것만 저희가 감사하지는 않고요. 서울시 태권도협회 네,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거에 대한 그 업무 이거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여기 지금 사업 계획서랑 결과 보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가 계속 회원의 회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원의 회비라는 게 관으로 잡혀 있어요 사업 계획서에. 네. 그러면 사업 회원의 회비라는 건 분명히 회원의 회비인데 사업 계획서에 이 회원의 회비라는 관이 잡혀 있고 그 항에 보면은 이 항들이 죄다 되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는 이거를 한 번쯤이라도 점검을 하든가 이 회원의 회비가 어떻게 들여지는 금액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아, 그 사업계획서하고 그 결과보고는 저희가 지급한 그 사업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그거 아닌 금액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태권도협회 운영과 관련돼서 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그런 네.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 네, 사업 계획 예, 예. 혹시 서울시 태권도협회 재규정이랑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모든 사단이 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보니까 이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재규정이랑 이런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당이라든가 또는 뭐 공휴일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저희가 보통 그냥 보통 직장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보니까 공휴일에 국장님 저희가 공휴일이라고 하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또 그리고 그 뭐 국가 공휴일이 있고요. 근데 연시에 1일부터 3일까지가 공휴일인가요? 보통 1월 1일만 공휴일이죠. 1월 1일만 공휴일이죠. 근데 네. 연시 1월 3일까지 공휴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디 서울시 체육회 아니 서울시 관광체육회 관련해서 나가는 행사라든가 회의나 혹시 뭐 회의비나 이런 거 받으시나요? 일절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회의했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관련된 업무 회의 나가면 회의비 안 받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회장이랑 상임 고문 이런 분들이 다 회의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는데 이게 결국은 이 규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것들을 그러면 관리 감독하실 책임이 서울시 체육회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보면 운영이랑 조직에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의 회비는 이거 사실은 뭐 아까 여기는 이제 이 따로 금액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까 뭐 김윤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진수 의원님도 얘기했었지만 관장들이 데리고 있는 응시생들이 내는 회비가 지금 회원의 회비잖아요. 근데 이 회비들로 대회를 열고 그 대회의 반 이상의 돈들은 거의 다 인건비로 또 나가요. 뭐 심판이나 뭐 위원들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상식적일까요? 회원의 회비가 이렇게 쓰여지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그 뭐 의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그게 더 중요하죠. 여태까지 이거 이 책임이 있으신데도 안 하고 계셨던 거니까 그럼 앞으로 이 규약에 대해서 어떻게 규약의 이 재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소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것은 서울시 태권도협회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변명 같습니다만 이제 규정의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체육회가 이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처럼 서울시 체육회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살펴야 된다는 그런 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서울시 태권도협회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지침들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네. 체크할 거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증인님 나와주시겠어요? 최진규 증인의 서울시체육회 서울시 태권도협회 직책이 무엇이죠? 회장입니다. 회장이시죠. 네. 보통 경기단체 회장들은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여금 같은 거를 보통 이렇게 협회에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내신 경우가 있나요? 협회를 위해서 네. 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받기만 하셨네요? 저희는 업무량이 다른 그 종목단체보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회장님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걸 사실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 회의에 가셔도 회의비 받으시고 대회를 가셔도 보니까 소년체전, 전국체전은 80만 원, 다른 대회는 30만 원 이렇게 다 받으시는데 예. 교통비도 받으시고 예. 또 국외 출장비나 출장
국내 출장비 이런 여비들을 다 받으시고 그럼 협회를 위해서는 어떤 기여를 하셨을까요? 뭐 아까 뭐 제가 많이 낮은 혼나기만... 자세로 겸손히 하신다 그랬는데 예, 예. 그러면 그 겸손히 하신 성과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의원님들께 많이 혼나기만 하고 제가 그래서 감히 뭐 제 자랑이나 아니면 제 업적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스러운데요. 그래도 제가 무슨 뭐 제 홍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냥 자랑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많이 있는 것 기억나는 것 다 해 주세요. 저희가 갔을 때에 그 직원이 20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그것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돼서 뭐 취업도 알선도 하고 또 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임원들이 예전 집행부에서 조금 이제 과다하게 지출됐던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뭐 거기에 목록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회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그 급여를 급여성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였고 우리 상근 이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한 과반 정도를 이렇게 줄였고요.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급여성은 안 받으셨지만 급여성 비슷하게 나간 수당으로 2년 미만에 9천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예. 우리 저희 기록에 지금 제출된 거에 다 남아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대회나 이런 데 나가셔갖고 회장님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 대회장에서 그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건 당연한 제가, 책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활동비를 받으실 만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회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은 뭐 하는... 제가 그 변명 같지만 이제 제가 씀씀이가 제 개인의 씀씀이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회원들이 그 애경사를 당했을 때 1,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일일이 다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경비가 만만치 않고요. 제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예, 수입은 많이 잡혀 있지만 회원의 경조사는 경조사비로 해결하지 않나요? 왜 이거를 그거는 이렇게... 이제 협회 차원에서 가는 거고요. 그 복지 부분에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 갔을 때 제가 안 갈 수는 없는 거. 개인적으로 가는 건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회장이 아니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다. 회장님 저희도요. 저희도 시의원이 아니면 갈 일이 없을 때도 개인으로 부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개인 말이 안 되죠. 제가 근데, 개인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렇게 받아가시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수당으로 그렇게 다 나가는 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 안 맞죠. 의원님 그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네 이상입니다. 이병도원입니다. 예. 김태형 국장님 2013년도에 대한체육회 감사로부터 서울시 태권도 협회가 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예? 예. 감사위가 나왔고 네. 그 당시에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관리단체 당시에도 여러 가지 권고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당시에.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네. 이 처분 요구서를 정확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분 그 대한체육회에서 처분 요구서에 협회 운영상 부정, 부당, 편파, 불공정한 업무 처리로 불필요한 송사에 빌미를 제공하였거나 불필요한 송사를 저희 사무국장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권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계속 그 사무국장으로서 재직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냐고요. 네. 스스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죄진 게 있어야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걸로 좀 묻고 싶었고요. 예, 들어가시고요. 네, 최진 기장님. 그 회장님 판단은 어떠셨어요? 우리 김태원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사무국장 위치에 있는 것들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그때 당시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고발 조치했고 근데 이제 그 정재규 위원장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그 이제 자료 요청을 그 하는데 그러니까 검찰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제가 그냥 판단을 묻는 거잖아요. 판단을. 그러니까 판단이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 판단을 묻는 거잖아요. 당시에 여러 가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부터 많은 것들을 판단하시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수없이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이민태 고문님이나 김태원 사무국장님이 여전히 서울시 태권대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적사항이고 나오잖아요. 그런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것들은 예, 예. 회장으로 당선되시고 개혁이라는 것도 표방하셨는데 개혁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인적 성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판단을 묻는 거예요. 이제 판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판단을 좀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아니요. 법적으로 저희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판단에 의해서 저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마음을 이제 개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고 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은 네. 그러면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판단으로 적절하다. 또 추측으로 얘기할 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떨까? 여러 가지 자료 끝에 네.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셨다. 아,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아니 제가 뭐 법으로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그러니까 법에서 혐의 없음으로 회장님, 나오는데 회장님, 그걸 제가 어떻게 회장님, 그냥 추측으로만 생각으로 그렇게 회장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질의 과정을 거쳤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14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지적됐음을 불구하고 당시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 큰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 판단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회장님께서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적절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다.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근거 중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가서 그런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 물었고 그 법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네.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법으로 검토를 했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민태 고문님 역시 고문님 예. 계속 안 나오고 계신 고문님 역시 예, 예. 큰 책임이 있으신 분이고 전임 회장이고 네. 여전히 태권도협회 서울시 태권도협회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 분 이분이 군임으로 선임되는 과정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이거는 뭐 법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법적인 게 아니고 회장님이시니까 고문으로 하는데 적절했냐 이 말씀이죠. 오셔서 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했을까라고 회장님께서 오신 거 맞죠? 네, 그거 어떻게 된 사실이냐면은 총회 1차 총회에서 긴급 안이 나와서 긴급으로 상임 고문으로 하자. 된다. 저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안 된다 판단을 했지만 총회라고 하는 거 총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 태권도협회, 서울시 체육회,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임의단체이고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근원적으로 묻고 싶은 게 회원단체라고 하는 것들은 서울시 체육회에서 공인된 단체잖아요. 수많은 단체 중에 이 단체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공인된 단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을 뭔가 감시하거나 이런 거 이외에도 훨씬 더 큰 명예를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들은 그 이렇게 많은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적인 거 이외에는. 하지만 우리는 공인단체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서울시 측이나 우리 서울시도 같이 타격을 받는 거고 명예적으로 이 근본적인 게 너무나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이병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태권도협회라는 게 우리 시체육회 정예원 단체고 또 서울시를 정말 대표하는 서울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대표 단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이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태권도 전체적으로 갈등도 굉장히 많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승평당 뭐 무단 이상이라든지 또 평가에 대한 조작에 대한 그런 또 지적들 그 다음에 방만한 예산 운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서울시를 대표하는 태권도 협회의 위상이라든지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분명히 이제 그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요.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2014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서울시 회계가 있었고 또 서울시 체육회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우리 서울시 관광체육국이 있었고 뭘 했냐라고 질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정 정도 같이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없었나요? 매뉴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 그다음에 회원단체 규정들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관과 회원단체 규정보다 또 각 종모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규약과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규약 자체는 우리 시체육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전체 종목 단체들이 뭐 통일된 가지고 있지만 규정들은 각 단체마다 전마다의 실정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입각해서 지금 다 예산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풍족한 우리 서울시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그 규정에 좀 과도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도저히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 태권도협회도 실추된 명예나 위상이 다시 한번 혁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체육계하고 우리 관광체육국에서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좀 저는 굉장히 그 모순적이라고 느낍니다. 책임은 같이 지는데 할 수는 아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모순되게 느껴지고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최정규 측인 잠깐만 나와주시렵니까? 신용수 법무사 있잖아요. 네. 이임장 보면은 제출만 이임받은 거예요. 소장 작성해서 제출임. 네, 예. 변론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에 지금 그 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인지대가 573,800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가 모르지만은 수송달료가 4,800원 곱하기 10회 48,000원. 근데 그 지급했던 금액 나머지 부분은 아마 이게 그 소장 작성하는 작성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8월 8일 날 소장 제출을 하고 8월 31일 날 보정 명령 받았네요. 그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출했던 내용 있잖아요. 네. 그것 좀 그것하고 그다음에 10월 29일 날 준비 서면을 또 제출을 했어요. 법원에다가. 그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수 법무사 사무실에서 송달 영수증을 해서 받아 가지고 이 소장에 대한 것을 그 준비 서면이라든가 보정하라고 아마 왔을 건데 그거 누가 받으셨어요? 제가 그 내용은 잘 전혀 지금 현재 근데 태권도협회 회장 이름으로 지금 협회장 최준규 이름으로 지금 그 모든 거 이임하고 실적으로 소송 당사자인데 예.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 그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그 임원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사무국에 넘기면 사무국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안 봤습니까? 예,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보통 그 결제가 뭐 한 2, 30건씩 막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자 그러면은요, 예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보정 명령서 하고 보정했던 제출했던 걸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그 준비 서면을 냈거든요. 그 준비 서면,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뭔가 답변서를 냈어요. 네. 준비 서면 그 내용, 그 이쪽에다 좀 그 저희 그 조사 특위에다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다음으로 정진술 위원님의 그 예, 이정현 질문 있겠습니다. 저기 대태협에서 지난번에 그 특별활동 지원금 그 주셨다고 그랬죠? 네. 예, 예. 얼마 줬습니까? 13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유가 저기 관련해 가지고 돈을 줬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아니죠. 그렇죠. 대한태권도 옆에가 말입니까? 예, 대한태권도 옆에. 대한태권도 옆에 당연히 우리 상위기관이니까 우리보다는 영향력이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횡령입니까?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단 저희가 아니 지금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집행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가서 한다고? 예. 그러면은 밑에서 제안한 겁니까? 가서 저기 가가지고 저기 아닙니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아 그게 아니고 갑자기... 지시한 주체가 누구냐? 왜냐하면 아, 저희가 주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서태협에서도 그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한 게 누가 지시한 겁니까? 가서 저기 가가지고 접대하라고. 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이제 그리고 얼마 정도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 식당 얼마라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얼마나 먹었는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지. 10명이 나와서 먹었는데 5만 원에 한 자, 그 기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단체적 그 단체죠 공공단체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김영란법 아십니까?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 식사 한 끼 얼마로 지금 돼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이 아니다입니까, 쟤는. 이 공공단체도 해당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 아까 확인했더니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지시를 하셨고 그 대접을 하라고 하셨던 부분이니까요.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장님 이 부분 저기 인원이 좀 파악이 돼서 보니까 1인당 한 5만 원 이상 지출을 했대요. 25명이 간 거 맞고요. 5만 원 이상 지출을 했대요. 그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도 김영란법 대상 되시죠? 자 그러면 서태협도 대상이 되겠죠? 지부니까 같은 지부인데요. 종목 단체지 않습니까? 네. 대태협하고 이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쪽 그 체육회 임직원 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부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요. 본인도 인정하셨고 대접하셨고 금액도 25명 해가지고 130만 원. 5만 원 넘잖아요. 이 부분 하셔가지고요. 정의를 좀 바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 항목이 뭐예요? 일반에게서 지급이 되겠죠. 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회의비가 있고 뭐 홍보비,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뭔가요? 업무 추진비로 업무 추진비가 되겠죠. 업무 추진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최진규 회장님 같은 게 월 200만 원씩 보니까 그 저기 업무 수행 경비 20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했는데 실비잖아요. 예. 그 영수증이라든가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그 실비 개념은 우리 일하는 수당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당은 그거는 실비가 아니고요. 아, 일하는 그리고 이제 지금... 매번 나갈 때마다 휴일 때 돈 받고 아, 그 고문회의 당시... 갈 때마다 한 30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 자료가. 제가 우리 최정규 그 회장님의 명예를 위해서 저기 이 공개된 게 작년에 받은 내역들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제가 다 구체적으로 다 깎아요? 아니요 저희가 원하시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네. 처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네. 사실 어떠한 그 집행 구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위 단체에 여쭤봤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 이제 일비 개념으로 해서. 이래 측정을 해서 저도 무방하다 그래서 지급을 했던 거고요. 일비 따로 받으시죠, 회장님?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실비 개념이었기 때문에요. 실비 네. 개념이었고 그걸 해서
좀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걸 시행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걸 저희가 알고 네. 그 시행을 한 3, 4개월 시행을 하다가 네. 그 시행 이제 바꿨죠. 그걸 주지 않는 거로.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올해 예산안에요. 네. 저기 비상근 임원 업무 수행 경비가 2억 3,5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비상근 임원들 업무 수행 경비까지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비상근 임원이어도 이제 상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이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심사나 경기 대회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원회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회의를 하게 돼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회의비라든가 일비를 이래 해놓은 거 겁니다. 이게 그분도 지금 일비도 주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경비도 지금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아니, 규정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업무 수행 경비는 없습니다. 네? 일비로 전부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본인이 아니 서태협에서 그 한 비상근 임원 업무 수행 경비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번 연도에 지출이 이것도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잘못 오타를 내신 것 같네요. 지출을 하지 않은 일단은 그 항목은 잡아놨지만 지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다면서요. 근데 왜 항목을 잡아놓습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자 회장 비상근 임원에 대한 업무 수행 경비 지급 해가지고 그 여기 해가지고 필요시 해당 임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최대 월 2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네. 아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상근하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행 경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비 개념은 되는데 지금 비상근 그 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비상근 임원은 한 내가 해서는 한 5명, 4~5명으로 된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4~5명이 아니에요, 더 돼요. 아 임원은 전체적인 이쪽 임원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 다 비상근 임원이죠.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러면 임원이? 정확한 인원 수십 명이죠 지금. 평가위원까지 전체적으로 합한다면 300명 정도 될. 그러면 300명의 비상근이면 이 사람들한테 이 규정 자체로는 물론은 지금 그 올해는 2억 3,500 잡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입맛대로. 만약에 필요 그 하면은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정대로라면 그렇죠? 아닙니다. 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안 하고 아니 근데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단 2억 3,500 했는데 이걸 잡아놓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납득이 제일 안 가는 게 뭐냐면 올해 법률 그 송사 대비하는 그 비용으로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저는 올해 그 서태협 예산이 봤더니 전체 그 지출 예산이 한 20억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1억이 법률 그 송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재판을 많이 하실 뭐 그게 있으신가 봐요. 뭐. 그게 아니고 이제 불필요한 일에 재판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와서 계신 우리 금천구나 네. 송파구나 또 한 이제 강남이나 이런 같은 경우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회원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원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돈에는 예. 성공보수까지 지금 포함돼서 잡으신 거죠? 그것은 그 상황 계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성공보수는 앞서도 말씀했죠. 저기 제공할 수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제공할 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건 계약 요건이 우리가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걸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 대법원 판례로 하면 지급할 수 없는데 지급을 하면 뱀이 되는 거죠. 그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1억 잡힌 것도 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예. 그리고 저기 이 규정상 지금 아무리 뜯어봐도 이 규정들 보면 너무 이 퍼주시는 규정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방금 이제 이 예산안을 보다가 규정을 찾아봤더니 그 규정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업무 수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1년이면은 심사만 해서 한 60회가량을 이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지도자들 교육 그리고 대회 이런 게 하다 보면 1년에 한 100여 차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이래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회의 참석하면 그 회의 참석 수당 주시고 계시죠? 예, 회의하면 회의 참석 수당 있습니다. 회의도 주고 예. 그다음 업무 수행 경비도 주시는 거고요. 아니 업무 수행비는 줄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근데 왜 잡아놓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번 제가 먼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여튼 예. 뭐 방만한 운영이 됐다라면은 축소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